자, 제가 이렇게 애교살 라이너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의 아랑픽 페이보릿을 꼽자고 하면 저는 고민도 없이 요즘 이거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할 정도로 정말 괜찮거든요. 야, 센스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영업하려고 가져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쁘게 화장을 하고 인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화장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단계가 몇 개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애교살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요즘 들어 느끼는 거는 사람들이 애교살에 정말 관심이 많고 또 그런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됐다는 거.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메이크업할 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메이크업 단계, 바로 애교살 제품들을 제가 여러 개 비교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자, 제가 이렇게 애교살 라이너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제품들을 정말 탈탈 파헤쳐보면서 리뷰도 해보고 추천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일단 카테고리별로 나눌 수가 있다면 컨실러처럼 눈에 있는 밝기를 밝혀주고 그림자를 넣어주는 약간 듀얼 타입의 펜슬, 또 다른 타입으로는 그림자만 넣어주는 라이너, 그것도 펜슬 타입, 리퀴드 타입 다양하게 있고 글리터감이 살짝 가미되어서 애교살에 볼륨을 채워줄 수 있는 제품들. 자, 시중에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제품들을 여러 개 가지고 와서 직접 비교해보고 사용해보고 초보자분들한테 뭐가 제일 괜찮은지 제가 장단점도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애교살에 진심인 분들이 모를 수 없는 제가 원조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홀리카홀리카 홀리팝 상태 라이너입니다. 홀리카홀리카의 상태 라이너는 제일 대표적으로 그림자, 음영을 넣어주는 라이너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요즘에는 애교살 라이너 자체가 핫하지만 그중에서 뭔가 원조를 꼽자고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홀리카홀리카, 그러니까 가장 대표 원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출시가 된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3년 넘게 진짜 시그니처 제품으로 자리를 잡을 만큼 엄청난 판매량으로도 입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파우치를 털어봤는데 벌써 5개째 사용을 하고 있는 저의 뭔가 찐 애교살 제품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어요. 이 제품은 리퀴드 타입이라서 딱 붓펜처럼 그리는 제품이에요. 21호나 좀 밝은 피부톤은 기본 컬러를 사용해도 충분하고요. 혹시라도 피부톤이 22호나 그 아래이신 분들은 인텐스 컬러를 사용해주시는 게 더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장점을 소개를 해보자면 리퀴드 타입인데 정말 부드럽게 발리고 딱 아이라이너 같은 느낌이 아니라 정말 스머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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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올려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진짜 칭찬. 리퀴드 타입은 사실 초보자분들한테 추천을 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딱 픽싱이 되고 나면 절대 안 지워진다라는 거, 그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자, 이제 단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확실히 리퀴드 타입이라서 수정이 어려워요. 거의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수정을 해보려고 하니까 약간 그 벗기듯이 밀리듯이 지워지다 보니까 아래 있는 베이스 메이크업까지 무너진다라는 거는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보자면 전 인텐스보다는 확실히 그냥 베이직 투 베이직 기본 제품이 훨씬 더 마음에 들었고요. 홀리카홀리카에서 로즈 틴팅이라고 핑크 리퀴드도 출시를 했거든요. 저도 이거를 열심히 써봤는데 이게 울멍불멍 메이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딱 픽싱이 되니까 뭔가 스머징하기도 어렵고, 아, 로즈 틴팅은 그냥 쏘쏘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두 가지 제품을 조금 더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글램 언더라이너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의 아랑픽 페이보릿을 꼽자고 하면 저는 고민도 없이 투쿨포스쿨이요. 아직은 투쿨포스쿨의 그 애교살 라이너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투쿨포스쿨 제품이 잘해요. 이거 괜찮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라이너 제품들을 비교해보고 나서 가격 대비, 구성 대비 초보자분들이 가장 쓸 수 있는 적합한 라이너를 하나 꼽자면 저는 투쿨포스쿨이요. 그 정도로 저 약간 진심이거든요. 왜 그렇게 좋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한쪽에는 컨실러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애교살을 도톰하게 밝혀주게 좋고요. 뒤쪽에는 붓펜이 들어가 있는데 그림자 붓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너랑 붓펜 두 가지를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1호의 베어 피치랑 2호의 누드 베이지예요. 얘도 좀 두 가지로 출시를 해서 웜톤이랑 쿨톤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호의 피치 컬러는
저는 쿨톤 분들이 쓰기에 정말 좋아요. 약간 맑고 뮤트한 느낌의 핑크 베이스라서 쿨이거나 약간 웨딩 쪽 이렇게 사진 찍으시는 분들한테는 1호 사용해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정말 잘 쓰는 거는 누드 베이지 2호. 약간 정말 베이지 컬러인데 너무 옐로우기가 돌지도 않으면서 너무 밝은 컨실러 느낌도 아니고 스머징하기도 괜찮아서 저는 2호가 진짜 페이보릿이거든요. 웜톤 분들은 구매하시면 약간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써보고서 너무 괜찮아가지고 요즘에 이거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할 정도로 정말 괜찮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TMI를 얘기해보자면 얘는 가격이 15,000원이거든요.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했을 때 가격 대비 퀄리티 아주 만족 굿이에요. 컬러그램 올인원 애교살 메이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가격 먼저 얘기하는 경우 잘 없는데 가격이 진짜 깡패예요. 만 원도 안 하거든요. 올리브영 찾아보니까 한 8천 얼마인데 이게 약간 타임디에일이나 특가로 들어가면 7천 원대까지도 구매가 가능하다. 근데 7천 원인데 얘는 또 듀얼 타입이거든요. 처음이라서 진짜 생초보 제품을 원하는데 가격마저 착한 제품 추천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컬러그램이요. 또 컬러그램이 듀얼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활용도가 정말 좋아요. 이 제품은 1호의 웜톤, 2호의 쿨톤, 3호의 진짜 그리고 총 3가지 제품이 출시를 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쓰는 거는 저는 웜톤이다 보니까 1호의 웜톤이랑 3호의 진짜를 잘 쓰거든요. 3호의 진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1호랑 2호는 그냥 맑은 느낌이고 조금 투명하게 데일리로 쓰기 좋지만 이 진짜는 약간 진짜 진짜예요. 그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애교살 존재감을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제품은 3호의 진짜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3호의 진짜를 진짜 진짜 잘 쓰는데요. 애교살에 조금 진심이신 분은 3호의 진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듀얼 타입이라서 휴대성도 좋고 간편하고 얘는 리퀴드 타입은 아니고요. 펜슬 타입이에요. 컨실러도 정말 맑게 올라가면서 너무 뻑뻑하게 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스머징 하듯이 부드럽게 올라가거든요. 써봤던 애들 중에서는 컨실러의 발림성이 정말 좋았어요. 얘 좀 괜찮다. 가격 대비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뒤쪽에는 약간 좀 센스 터집니다. 뒤쪽에 있는 거는 그림자 라이너잖아요. 보통은 브랜드에서 동그랗게 출시를 하는데 컬러그램은 가로 타입으로 타원형으로 제작을 해줬어요. 그래서 눕혀가지고 그려주면 애교살의 그림자 부분을 확실하게 존재감도 나타낼 수 있으면서 실패할 확률이 적다라는 거 써보고서는 야 좀 센스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애교살이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컬러그램 써보세요. 진짜 만족도 최고입니다. 단점은 내구성이 좀 약해요. 제가 이거를 들고 다닌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영상에서 보여드리면서 써본 게 단데 맞아떨어지듯이 들어가는 느낌도 아니고 갈라지고 망가졌어요. 쓰다 보면 이게 약간 부러지고 아작이 나더라고요. 이런 약간 내구성은 아쉽다. 어머. 왜 이러니. 노베브 언더아이 마스터 나띵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그 유튜버 재윤님이 개발을 해가지고 보내주셔서 쓰고 있는데요. 애교살 라이너 하면 요거 안 써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가격은 17,000원대로 앞에 소개했었던 제품들에 비교하면 조금 가격대는 있는 편인데 이 제품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 되게 확실하거든요. 컨실러 부분이랑 쉬머한 글리터 두 가지의 듀얼 타입으로 출시를 했어요. 앞에 소개했었던 컬러그램이랑 비교하면 컬러그램보다는 조금 더 약간 되직하게 발리는 느낌이거든요. 살짝 다크서클이 있거나 애교살을 확실하게 밝혀주고 싶은 분들한테는 요 컨실러가 훨씬 더 잘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제품은 그림자 컬러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쉬머한 글리터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존의 애교살 메이크업을 좀 즐겨 하시는 분들이나 살짝 밝혀주고 싶다, 나는 약간 중급자 이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제품이 훨씬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은근히 요 글리터 부분이 활용도도 높고 사용을 했을 때 존재감도 좀 뿜뿜하게 나타내주는 느낌이라서 저도 써보고 얘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점은 딱히 없지만 살짝 아쉬운 부분은 글리터 부분의 라이너가 뭔가 타원형이거나 조금 더 얇았으면 세심하게 메이크업하기 좋지 않았을까 라고 개인적인 약간 아쉬운 점은 살짝 있습니다. 색조 잘하는 삐아에서도 역시나 놓칠 수 없지 애교살 라이너 제품들을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잘 쓰는 총 3가지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얘기해보자면 전체적으로 조금
밝게 나온 제품들이에요. 피부톤이 조금 밝으신 분들 혹은 애교살을 컨실러 타입으로 완벽하게 밝히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거 잘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잘 사용하는 게 리넨 베이지랑 크림 베이지거든요. 그 중에서 리넨 베이지가 진짜 밝거든요. 약간 좀 뮤트한 핑크톤에 약간 흰기가 살짝 섞여 있어가지고 여름 쿨톤 분들이 사용하면 정말 만족스러울 것 같은 컬러감. 확실히 피부톤이 밝으신 분들한테는 찰떡같이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저는 정말 잘 쓰는 게 이 크림 베이지거든요. 이걸 사용한 날에는 정말 깔끔하게 발리면서 깔끔하게 애교살을 세심하게 조각조각 내줄 수 있는 느낌. 그래서 써보고서는 이거는 좀 물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정말 정말 잘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는 거는 핀업 베이지인데 이 핀업 베이지는 그림자를 넣어주는 라이너예요. 핀업 베이지도 너무 붉은기가 들어가 있지도 않고 약간 옐로우기도 적당하게 좀 살짝 들어가 있어서 웜톤 분들이라면 이거 사용했을 때 만족도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크리미하게 발리면서 스머징도 쉽고 너무 그 뻑뻑하거나 되직한 제형감이 아니라 약간 그 불투명도 30 살짝 넣은 듯한 느낌, 필터 살짝 넣은 듯한 느낌이라서 그 투명감 정도도 마음에 들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싶어요. 토니모리 애교빔 드로잉 펜슬 컨실 베이지 쉬머 골드 매트 브라운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토니모리에서 애교살 라이너가 있다라는 거? 저는 이번에 알게 돼가지고 써봤는데요. 이 제품은 삐아랑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삐아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뻑뻑한 느낌이에요. 삐아는 뭔가 스머징한 느낌이었는데 얘는 뭔가 스머징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빡빡빡 하고 발리는 느낌이라서 발림성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밝기 부분에서도 삐아랑 비교를 하면 삐아는 뭔가 약간 투명도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얘는 그런 투명도가 들어간 느낌은 아니에요. 써보고 나서는 아 얘는 딱 좋아할 사람이 있겠구나. 너무 그 타겟이 정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존재감이 확실한 애교살, 뭔가 뻑뻑하게 발리지만 딱 그 불투명하게 애교살의 그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랑 이거 만족스럽게 사용할 것 같아요. 네, 여기 그 쉬머 골드라고 글리터 제품도 있는데 그 글리터도 약간 노베브랑 비교하면 노베브는 뭔가 스머징한 느낌이라면 얘는 뭔가 스머징 이런 느낌이라서 아 전체적으로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었고요. 얘는 듀얼 타입은 아니고 펜슬 타입을 따로 출시하고 라이너 타입을 또 따로 출시했어요. 라이너는 붓펜으로 되어 있는데 은근히 이 붓펜이 훨씬 더 괜찮아요. 밀크 브라운이라는 컬러를 쓰고 있는데 콜리카랑 비슷한 느낌이지만 얘가 조금 더 그냥 색은 연한 느낌? 그리고 붉은기도 적당히 빠져 있어가지고 쿨톤 분들이나 약간 뮤트한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 리퀴드 타입에도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이 펜슬 타입은 그냥 쏘쏘 제 취향은 아니다. 하지만 이 리퀴드 타입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리뷰를 해보고 싶어요. 에뛰드 애교살 메이커 로즈 쉬머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영업하려고 가져왔어요. 딱 듀얼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한쪽에는 이렇게 퐁퐁이 같은 그 글리터? 약간 쉬머한 요 제품이 들어가 있고 반대쪽에는 그림자를 넣을 수 있는 이렇게 그림자 라이너가 있어요. 생각보다 은근히 괜찮았던 거는 요 핑크 글리터가 양 조절은 안 돼서 아쉽지만 쓰고 나면 예쁘다. 그냥 좀 예뻐. 하지만 그 밀착력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 뭔가 에뛰드가 이런 제품들을 써보다 보면 다 괜찮은데 뭔가 하나씩은 살짝 아쉬운 게 있어요. 이 라이너 부분도 괜찮거든요. 이거는 쿨톤 분들이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웜톤이라서 그런지 그냥 약간 쏘쏘. 나쁘진 않았지만 뭔가 손이 자주 갈 것 같은 느낌은 아니다. 은근히 또 괜찮은 제품은 이게 좀 괜찮아요. 에뛰드의 2X 생얼 라이너거든요. 저는 두 가지 컬러를 전부 다 잘 쓰고 있는데 1호는 소프트 딥 브라운, 그리고 2호는 내추럴 라이트 브라운이에요. 리퀴드 타입인데 그 애교살에 그림자 넣어주거나 점을 찍어주거나 눈, 꼬리 이쪽에 쌍꺼풀 라인 있잖아요. 쌍꺼풀 라인을 연장시켜주기에는 이거 정말 괜찮아요. 내추럴 라이트 브라운, 이게 은근히 물건인데요. 화장 진하게 유난히 잘 안 어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걸로 눈, 꼬리를 한번 빼주세요. 그럼 뭔가 그림자 같으면서도 눈의 가로 길이는 확장시켜주고 언더도 뭔가 트여 보이는 느낌으로 연출을 해주다 보니까 저는 써보고 나서 은근히 괜찮았던 게 이거 에뛰드의 생얼 라이너. 이거 써보시면 만족도 아주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물랑이분들 여기까지 제가 애교살 라이너 제품들을 정말 탈탈탈 털어가지고 소개를 해봤는데요. 이번 리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애교살 라이너 제품들 실패 없이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알아가는 하루 되세요. 안녕!